인정. 아, 그래요. 그 가스 대기할 때 이영자 씨가 도움을 많이 줬대요. 그리고 우리 차은님 곡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우리 찬스님들은 반은 그냥 뭐 송 실장님 예? 팬이죠 뭐. 그죠? 소개드리면 함께 즐거운 시간, 신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합니다, 송 실장. 장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기가 실감하세요 지금? 아, 네. 아, 송 실장을 지금 연호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매니저 송성호 실장, 송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가 TBS만 가수 데뷔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곡을 주신 분이 뒤에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곡을 네. 제가 너무 유명한 분한테 받았어요. 네. 네.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팬클럽이 쫙 구하고 계시다는. 그러니까요. 네. 보니까 오늘 또 찬스 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일단 그. 아직까지 우리 성실장님이 무대에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멘트 치고 적응하시려면은
자연, 그죠? 이게 왜냐면, 네. 제가 항상 무대 뒤에 있거나, 그렇죠. 옆에 있거나, 끝에 있거나, 그렇죠. 제가 여기 콘솔에 있거나, 제 카니발 옆에 있거나,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라와서 노래는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 부를 수 있어요. 그죠. 멘트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사회자 선생님이 오셨을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하시면 이제 거기서. 그래서 사회자가 오늘 상당히 싫어하세요. 네, 본인이 준비한 걸 다 하셔야 되는데. 아,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무슨 주제인지 아시죠? 아,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상주 세계 네. 모자 페스티벌. 네. 그래서 상주 시민 여러분들과 저 뒤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2023 상주 모자 세계 페스티벌을 축제해주셨습니다. 세계 모자 페스티벌. 세계 모자 페스티벌. 네. 네.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상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를 찾아주신 많은 관객분들, 또, 뒤에 나오시는 가수의 팬분들, 찬스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연예인 매니저 쳤으니까 전혀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잘하시네요. 멋집니다. 혹시 근데 가수 데뷔하시고 노래를 하다 보면은 앵콜이 나오잖아요. 보통 송 실장님은 몇 곡 해야지 앵콜을 해야 됩니까? 저요? 예. 네. 저는 사실 앵콜 잘 안 나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준비된 곡만 부를 수 있어요. 오늘은 몇 곡을 준비하셨는데요? 오늘은 세 곡을 준비했는데 지금 이미 한 곡은 소진이 됐고. 아, 그러면 타이밍이 있습니다. 세 곡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곡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앵콜을 외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거 잘 하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는 싹 빠질 테니까 준비하신 거 쭉 하세요. 그렇게 좀. 제가 왜 지금 되게 당황을 하냐면 네. 사실은 사회자 분이 이렇게 멘트를 계속 주실지 몰랐어요. 그죠. 나는 그래서 혼자 여기 올라와가지고 노래하고 네 안녕하세요 송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세 곡 하면은요 10분 만에 끝나요. 그렇게 제가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네. 네. 아무튼 전 너무 좋습니다. 맞죠?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박수 한번 송실장! 네 그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아시다시피 너무 유명한 최고의 아티스트 우리 이찬원 선생님께서 직접 저에게 선물을 받쳐주신 은하차차한 인생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차인데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으라차차 내 인생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나면은 이게 굉장히 슬픈 노래는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 노래 가사말 중에 좀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가사들이 제가 그 살아온 그 얘기들 좀 해요. 그래서 그 앞으로 남은 나의 길을 따라 남은 나의 꿈을 찾아서 살아가야지라는 그 마지막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딱 부르고 나면 이게 숨이 턱 막혀요. 왜냐면 우리가 30대, 40대, 50대 그 각자 나이에서 서로 그 추구하는 또 자기만의 또 계획한 꿈들이 있잖아요. 그걸 또 이루러 가는, 달려가는 그 모습들을 상상하면 이게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좀 자기 위로를 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게, 꿈을 잃지 않게 자신감을 나에게 스스로 불어넣어주는 그런 가사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이 노래를 부르면 긴장이 되는데 문제는 항상 이 노래를 부르고 나면 뒤에 그 항상 그 선생님을 보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대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선생님이 전화를 주세요, 항상. 형, 오늘은 괜찮았어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괜찮았어요. 이게 사람이 자꾸 이쁘다, 이쁘다, 잘한다, 잘한다 해야 잘하는 거지. 그걸 선생님이 그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저는 이 무대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진짜 행복하고 제 자신이 되게 제 자신이 항상 되게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데요.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 되게 감사를 드리고 제가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앞에 계신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좀 웃을 수 있고 박수 칠 수 있고 재밌어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송시경은 언제든지 무조건 달려오겠습니다. 무조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합성 한번 주세요.
네, 아, 노래하는 매니저 성실적인 무대였습니다.